혈당이 높으면 아주 높을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뭐 인슐린 치료하러 입원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만성적인 그런 고혈당 때문에 올 수 있는 만성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이 오른쪽에 해놓은 거가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거죠. 망막 눈이죠. 콩팥 신경, 말초신경입니다, 주로. 그 다음에 그런, 이거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에 그 발병변이 생기는 이런 것들,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뇌졸중. 뇌에 있는 큰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거죠.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근육을 그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. 동맥경화증은 말초, 다리나 팔 이런 데 오는 이런 것들이고 마찬가지 같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대부분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큰 혈관까지 다 올 수 있는 이런 병이라는 거죠.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.